자신의 사건 담당 판사를 폭발물로 살해한 것도 모자라 조직을 배신한 조직원의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산성용액에 담아 없애는 등 무려 150명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마피아 두목 지오반니 브루스카. 불과 20여 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최근 이 마피아 두목이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때는 1996년 이탈리아 경찰은 남부 시칠리 섬에 별장을 급습해 은신 중인 이탈리아 마피아의 최고 거물 지오반니 브루스카를 검거했는데요. 브루스카는 1993년 시칠리 마피아의 보스 중의 보스 살바토레 리나가 체포된 이후 마피아 조직 코사노 스트라파를 가장 강력하게 장악한 인물로 경찰의 현상 수배 대상 1호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1992년 1월 재판에 마피아와 연계된 세무사 이그나치로 살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사생활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잔혹한 살인을 자행한 것으로 유명했던 그는 조직을 배신하고 마피아 동료들의 신상을 경찰에 밀고 한 산토 디 마테오의 11살짜리 아들을 직접 목졸라 죽인 뒤 염산으로 시체를 녹여버렸고 마피아 수사를 총지휘하던 지노반니 팔코네 판사와 가족이 탄 승용차 바닥에 폭탄을 부착해 폭사시켰으며 이어 같은 해 7월에도 파올로 보르셀리노 판사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인 그는 사형이 마땅하지만 유럽 국가 중 벨라루스를 제외하고는 사형 집행이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될 줄 알았던 그는 경찰에 수사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실제 그의 협조로 코사노스트라의 조직원과 살인자들을 대거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브루스카는 검찰에 협조하면서 나는 평생 코사노스트라의 조직원으로 일하면서 150명 이상을 살해했다라며 죽인 사람의 이름조차 모두 기억하지 못하겠다. 나는 짐승이다 라고 말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석방되자 피해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살해된 판사의 누이인 마리아 팔코네는 법이 브루스카에게 감옥을 떠날 권리를 줬다고 말했으며 마테오의 여동생 니콜라 디 마테오는 수백 건의 살해를 저지르고도 정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석방해주는 제도는 바꿔야 한다며 비판했고 팔코니 판사의 경호를 맡았다가 사망한 경찰관의 아내도 브루스카가 경찰에 협조한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당국을 비난했는데요. 150명이 넘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경찰에 수사를 협조했다는 이유로 풀려난 지오반니 브루스카. 그를 풀어주기로 결정한 선택은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투비였습니다.